안녕하세요. 플레임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아쿠아봇에서 새로운 헥스버그를 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은 해마 모양의 장난감이고요. 물 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네, 보라색이고 너무 귀엽게 생겼죠? 어서 열어서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해마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신기한 그런 동물이에요.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물에 넣어서 위쪽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주면요, 해마가 일어나서 움직이고요. 5분 정도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게 되면 그럼 다시 해마가 잠에 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완전히 꺼내서 물에 넣어 봐야겠죠? 네, 가위를 가지고 잘라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꺼내서 네, 물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보다시피 지금 보면은 보라색이고 배 쪽에 이렇게 흰 점이 있어요. 네. 벌써 날개가 막 예쁘게 움직이는데요. 날개 쪽은 살짝 투명한 흰색으로 돼 있고요. 꼬리 쪽은 연보라색으로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이 해마 장난감은요, 물에 넣으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온오프 장치가 없어요. 물에 넣으면 빛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안에 뭐가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수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형 같은 게 있네요. 네, 보다시피 이렇게 육각형으로 뭔가 해초? 해초 같죠? 네, 산호라고 하나요? 네, 산호 모양. 이렇게 아랫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작게 설명서가 있네요. 물에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켜지고요. 5분 동안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잠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해마를 깨게 하고 싶으면 위쪽을 톡톡 두드리면 된다고 하네요. 네, 뒷부분에 이렇게 작은 두 개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굉장히 신기한데요. 아무래도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바쁜 분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물에 바로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딱 해마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준비를 했어요. 자, 네. 물에 넣자마자 바로 작동이 되죠? 정말 신기한데요. 네, 물컵은 아무래도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해마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아무래도 좀 더 큰 수조나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날갯짓이 참 신기하네요. 네, 이제 더 큰 수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럼 해마가
수영할 수 있게 해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들어있던 걸로 데코를 할까요? 네, 넣자마자 바로 우리 해마가 수조를 돌아다니면서 수영을 하는데요. 예쁘네요. 배 쪽에 이렇게 약간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요. 조금 천천히 수영하기도 하다가 빠르게 가기도 하다가 속도가 일정하진 않네요. 뭐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모욕을 싫어하는 어린이도 이렇게 이런 재밌는 해마 장난감 있으면 같이 재밌게 모욕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5분 동안 계속 가만히 두고 해마가 잠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다시피 수영을 참 잘 하다가 네,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네, 5분 가만히 드니까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면서 완전히 잠에 들었는데요. 두드려서 다시 헤엄을 치게 해야겠죠? 네, 정말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잠자고 있는 해마가 보이시나요? 깨워볼게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볼게요. 네, 하지만 지금은 장난감 해마라서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잠을 깨우는 거지만 실제로 물고기나 그런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드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동물에게는 하면 안 되겠죠? 네, 하지만 장난감 해마는 이렇게 톡톡 두드리니까 잠에서 깨어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속도로 아주 신기하게 자동으로 물에 넣자마자 헤엄치는 해마를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새로운 헥스버그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고요.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영상들 또 감상해주세요. 그럼 플레이미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